수 있고 또 이로 인해서 피가 이어지지 않은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혼으로 맺어지는 부모 자식 간의 인연과 또 피가 이어지지 않은 형제 간의 인연은 어떻게 해야 바르게 대할 수 있는지 가르치면 부탁드립니다. 아, 예.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꾸 뭔가 제 가정을 깨는 것 같은데. 잘 들어야 된다. 오해 안 해. 안 하게 들어야 된다. 우리가 21세가 될 때까지 부모가 자식을 뒷바라지 해주는 게 의무입니다. 인간은 21세까지 부모가 뒷바라지 해주고 자식을 키워야 되는 게 의무예요. 자식은 21세가 되면 낳아야 됩니다. 붙들면 안 돼. 내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되고 내가 끌고 가서도 안 되고 너의 인생을 찾아가도록 인자 놓아서 뒤에서 보좌만 해주면 됩니다. 이러면 절대 사고가 안 일어나요. 근데 우리 자식들은 또 부모님이 내한테 인연을 줬으니까 세상에 올 수 있는 인연을 줬으니까 부모님한테 도움을 잘 받아갖고 21세까지 성장하는 게 또 너희들의 의무예요. 요거만 제 자인이 인연법으로 너한테 준 것이다. 아, 그럼 21세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인자는 너는 사회인으로서 사회에서 네 길을 찾아가야 돼. 짐승도 어느 정도를 키우고 나면 놔주는 겁니다. 짐승들이 지 새끼를 얼마나 이 아끼고 하는 거 알죠? 하지만 다 키웠으면 이걸 떠나도록 자꾸 밀어내갖고 보내줍니다. 아, 근데 짐승도 아니고 사람까지 된 우리가 네 의무가 끝나시면 세상에 놔주고 자유롭게 자기 인생을 살게 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이렇게 이 집착 때문에 왜? 너무 오래 데리고 있는 21년이나 데리고 있다 보니까 이게 같이 삶에 가족인 줄 알고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혈육은 절대 가족이 아닙니다. 요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혈육은 가족이 아니에요. 혈육의 인연이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제부터 이걸 벌써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건 누가 뭐나 이렇게 준 것이야. 혈육은 혈육의 인연법으로 온 것이지 너희들은 가족이 아니다. 의무가 있다. 의무. 의무를 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의무를 행하지 못했을 때 그 벌을 네가 받는다. 그런데 그 의무를 행하고 그 다음에 욕심을 부려도 네가 그 벌을 받게 돼 있다. 그럼 혈육이 가족이 아니면 누가 가족입니까? 네 부인하고 너가 만날 때 혈육이더냐? 남과 남이 만나지 않더냐? 이건 네가 노력을 하면 가족이 되고 노력을 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헤어지게 됩니다. 가족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가족은 어떻게 해갖고 형성이 되느냐? 이 사회에서 누굴 만나더라도 서로를 위해서 노력해주시면 가족으로 변합니다. 가족은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 가족이고 인연은 자연이 주는 것이다. 왜? 업의 고리로. 그래서 너희들이 의무를 행해서 업을 갚는 것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핏줄이니까 핏줄은 빛이 없으면 핏줄이 안 되게 돼가지고 핏줄로 인연으로 안 온다. 빛이 없으면 전생의 빛도 있고 차원계 빛도 있고 전부 다 빛이 있어야만 혈육의 인연법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의무를 행해야 된다. 의무를 행하지 않았을 때 너희들한테는 직접 너한테 벌이 들어온다. 요걸 알아야 되네. 가족은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다. 이건 사회에서 이루는 거야. 내가 혈육도 인자 놓아주고 나면 사회인으로서 서로를 위해서 노력을 바르게 했다면 너희들도 가족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도 노력한 끝에 가족이 되는 것이. 혈육인연도 혈육인연의 의무 시간이 끝났다면 이건 끝났고 지금부터 노력을 해서 가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노력행위 없다면 아직까지 가족이 아니다. 의무를 행할 때는 노력이 아니고 해야 되는 걸 하는 것이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 사회에 나와서 바르게 사는 법칙을 배우지 못해서 사람들하고 소통을 못하고 바르게 대하지를 못해서 우리는 가족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면 너는 내 가족이다. 너가 나를 위하면 내가 너 가족이 된다. 그게 가족입니다. 깨세요. 과거의 역사적으로 우리한테 내려줬던 핏줄이니까 가족이라는 이런 논리, 이거를 갖고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또 이걸 전해받고 또 이걸 가지고 아주 고착을 시키갖고 우리 이 답인 줄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상식은 답이 아니다. 너희들 논리가 상식으로 만들어서 답인 줄 알겠고 만들어 놓은 이것을 깨야 돼. 상식을 깨야지 진리를 얻는다. 이게 선천시대에 우리가 살아나가는 집착 속에서 나온 그는 상식입니다. 상식 갖고는 후천시대에 빛나는 삶을 살 수 없다. 내 밖에 모르고 우리 밖에 모른다면 너희들은 고립된다. 인류가 한 가족 될 수 있고 우리 사회가 한 가족 될 수 있고 남은 없느니라. 너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네 가족은 없다. 이제는 부모한테 매달리는 짓 하지 마라. 부모가 해줄 의무를 힘없어 못 해준다면 그것도 내 운명이다. 네가 성장을 해서 이제는 네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게 너의 인생이다. 가족한테 매달리지 마라. 네가 가족인 줄 알았던 거는 인연법으로 와서 시간이 끝나면 의무도 끝난다. 잘했든 못했든 의무가 끝난다. 매달리지 마라. 매달리는 만큼 너희들은 어려워진다. 부모한테도 매달리지 말고 자식한테 미련도 떨지 말고 형제한테 미련 떨지 말고 너것도 하나의 사회인으로서 서로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 가족이 될 것이고 앞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야 됩니다. 이게 진리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일반 논리가 아니고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게 정법입니다. 여기에 반박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내한테 해오라 해. 내가 다 풀어줄 테니.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